안녕하세요.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시꺼먼 차량, 바로 그랜저 HG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휘발유가 아니고요. 디젤도 아니고 주행거리는 20만 킬로 탄 LPI 모델입니다. 아쉽게도 뒤쪽 트렁크 부분에 이쪽 부분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조용한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가 너무 조용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판매가. 자, 판매가 공개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요. 저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면 예수님께서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랑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차량 설명드릴게요. 자, 이 차량의 가격은 790만원입니다. 그랜저 HG의 특성상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밟았을 때 가속이 굉장합니다. 조용하고요. 또한 디자인도 세련되고 전체적으로 많은 오너분들께서 만족하시고 타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트렁크와 바로 실내 내부 공간입니다. 이 실내 공간은 제네시스와 맞먹는 아주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세요. 레그룸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넓은 레그룸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가 2단계까지 있습니다. 라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은 역시나 썬루프가 좀 없다는 점. 썬루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튼도 이런 식으로 햇빛 가리개를 할 수 있고요. 좌우로 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새 타이어를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휠에는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네요. 휠 기스는 복원이 됩니다. 복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가스통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정품이라서 그냥 가지고 놓은 거고요. 이쪽 뒷타이어도 이렇게 휠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타이어 너무 좋고요. 자, 문도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그랜저 로고가 써 있고요. 이쪽에는 예, 액션 사운드가 있고요. 이쪽에도 로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딱히 흠이 없고요. 자, 앞타이어도 좋은 편이고요. 자, 기스는 역시나 조금 있습니다. 그랜저 차량들은 제가 많이 촬영을 해봤는데 대부분 휠에 기스가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어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한 편이고요. 조수석 시트 보관 상태도 괜찮은 편입니다. 또 그랜저 로고가 있고요. 이쪽에도 예,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이런 식으로 사용감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핸들 왼쪽에는 LPG 버튼과 TCS와 드라이브 모드와 조명 장치가 있고요. 주유 캐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시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버튼 시동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에어컨 프로토 시스템과 통풍 시트 좌우 전부 다 됩니다. 열선 시트는 당연히 되고요. 핸들감도 아주 좋습니다. 핸들은 커버를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핸들 좌우 왼쪽으로 핸들 열선이랑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불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 볼게요. 안에서 들으면 정말 조용한데 밖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침 성애가 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V6 엔진이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한 상태라서 깨끗합니다.
그냥 타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매장에 오시면 보험사하고 신용전을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동에 꽉 차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조용한 편이고요.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다른 차량도 제가 많이 봤지만 이 차량은 너무 깨끗하네요. 자,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엔진이 너무 조용해요. 20만 킬로가 넘었지만 이렇게 조용한 엔진 흔치 않습니다. 광택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빛납니다. 차가. 차에 빛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